지금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1977년도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 제도를 지금 거의 50년간 한 번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가 지금 뻥뻥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보여주기식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공공 저가급여, 예를 들면 감기 치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집에서 감기 참고 있던 사람이 다 이제 병원으로 왔어요. 저가로 치료받았겠죠. 나라에서 이렇게 눌렀으니까. 근데 감기만 치료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감기하러 온 김에 영양제도 맞아야 되죠. CT도 찍어야 되죠. 또 여러분들 암 치료한다고 해서 저가로 암 치료해줍니다. 상당 부분 암 치료는 국가에서 좀 싸게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암 치료 끝에 가면 뭘 해야 돼요? 로봇 수술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몇천 단위가 찝니다. 면역 항암 치료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암 요양병원에 갑니다. 최소 한 달에 몇백만 원 이상으로 그 비급여를 자기 자비로 써주지 않으면 입원을 안 시켜줍니다. 국가는 눌렀는데 돈을 누가 갖고 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보여주기식 모델입니다. 근데 보여주기식 모델이 꼭 저희만 시작했던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모든 복지가 시작될 땐 대부분 다 보여주기식으로 시작을 해요.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개선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 개선했다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윤임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료 제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는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붕괴 속도라든지 안 좋은 쪽으로 거의 치닫고 있는데 속된 말로 속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우리가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그 의료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의료원에서 4억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주 국내 최대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응급실이 바로 그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한 15년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뭐 얼마 전에 봤었던 소아과 환자가 저기 응급실 찾다가 13시간 찾다가 사망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는 가끔에도 예, 과거에 2015년에도 한 번은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강력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의료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커지고 강대해졌는데 의료 제도는 더 나빠진 겁니다. 생각이 하나 드는 거죠. 아, 대한민국에 있는 그 우리 그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속고 있구나. 아, 속고 있구나. 제가 속고 있다라 좀 약간 과격한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좀 약간 정신을 차려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안들 나오는 걸 보면 이 대안들이 또 아, 이것도 그냥 도루묵이겠구나. 그 밥에 그나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최대의 화두가 뭡니까? 출산율이죠. 출산율인데 그 출산율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이탈리아의 어느 일간지에서 한국의 저출산을 갖다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동아시아에는 지금 3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있다. 그게 반달곰, 장수하늘소,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랍니다. 의료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0원의 진료비가 발생이 되면 60원은 나라에서 내주고 45원은 본인이 내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선진 주요국들, 복지 주요국들은 이게 한 80% 정도를 국가에서 내줘요. 내가 이 60%를 80%까지 지원해서 가계 의료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나를 찍어주십시오 하는 게 항상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어떻습니까 지금? 60%에서 하나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건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의료 모델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벌써 이미 학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자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밑에 가서 좀 한자리 해보려고 이거 공약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계속 공약이 나온 거고 대통령 후보자들은 읽은 거고 읽은 다음에 대부분 그것이 공중물에 없어졌죠. 이게 20년 동안인데 산출해보건데 저출산에 들어간 비용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국민들 그거 잘 모르거든요. 이슈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속았죠. 첫 번째는 보여주기식 모델에 속았고 두 번째는 그 보여주기식 모델을 개선하는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줬는데 개선 안 한 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개선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 정치가들이 개선을 염려하면 OECD 평균은 9%다. 평균 의료비 9%다. 근데 우리는 4, 5% 정도 되니 아직까지도 우리가 돈 쓸 여력이 남아있다. 의료비 증가율은 세계 1등이긴 하지만, 그래서 위험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돈을 더 쓸 여력이 있으니 나에게 표를 주세요. 내가 당선되면 돈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었던 거죠.
정치적 이유를 뭐 감당하면서까지도 이게 개혁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속았던 거죠. 근데 요즘 그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 올해나 내년 되면은 OECD 평균보다 한국의 의료비가 이 치고 올라가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고비용 의료 국가로 갑니다. 아, 그건 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한 거죠. 정부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또 새로운 자기 표를 위한 아젠다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공공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공의대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5개 법안에 있는 공공의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로 잘 포장된 이상한 표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야, 니들 좀 의료 대학 좀 세워. 의사가 모자라. 돈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게. 그래도 대학에서 아, 우리 돈이 없어요. 나 그리고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안 짓겠습니다. 이게 의과대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인들은 그것도 자기 동네 하나당 5천억씩 하는 의과대학을 자기 동네에 짓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표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공고를 쳐보시면 전국의 지자체가 지금 공공의대 열풍입니다. 서로 유치하겠다고.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다 국민들 돈입니다. 아, 거기까지도 가나요? 안 갑니다. 아, 다들 서울로 지금 오는 상황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예리한 눈을 가지고 우리 곳간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이 눈이 지금 의료 쪽에서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보통 뭐 총액계약제, 총뭐 포괄수가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가져도 골머리 썩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먹는 하마가 된 의료제도를 각국이 1980년대 말부터 막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뭐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 가장 직격탄을 내린 사람은 누구였냐면 좌파나 진보는 그런 얘기 안 하실 줄 알죠. 클린턴이 97년대 나온 법안에 보게 되면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워크페어라는 개념을 클린턴이 도입을 합니다. 그 정도로 물먹는 하마와 같은 이런 비례해진 복지제도가 전 세계 큰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제도가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지금 그 위정자들이 하겠다는 그 제도입니다. 선진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물먹는 하마 또 그대로 겪는 겁니다. 아주 원초적인 그런 행정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굴 배워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2000년 전후만 해도 의료제도에서 거의 골머리를 썩었어요. 근데 2006년도에 어떤 개념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떨까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의료비 상승을 꺾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의료의 만족도, 국민들의 만족도도 전 세계 1등입니다. 유럽에서 1등이에요. 접근성, 편의성, 정보 공유성 전부 다 1등입니다. 그럼 네덜란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리 건강보험 제도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아시는 자동차 보험 아시죠? 그 자동차 보험처럼 개편을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대인대물 들죠? 대인대물은 필수입니다. 거기에 옵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사하고 이쪽에 있는 회사하고 비교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좋은 거 선택을 합니다. 옵션 넣어서 가격 비교해보는 거죠. 말을 바꿔놓게 되면은 이 대인대물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우리 필수적인 의료를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옵션, 뭐 안과라든지 치과라든지 뭐 이런 건 이렇게 우리가 옵션이 있으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보험사가 한 거죠. 네덜란드에 있는 의료보험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보험사가 병원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 원래 보험사하고 병원은 협력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잃어야 되고 한쪽이 돈을 못 벌면 한쪽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실은 거의 이꾼 놓고 싸우는 다툼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보험사하고 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의료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야, 우리가 지금 협력해서 의료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저쪽에 있는 지금 보험사 제품보다 우리가 이겨야 돼 하면서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죠. 의료 제도를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그 경쟁에 대한 그 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가장 큰 이익은 국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